야, 인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초형 제재인데요. 월랜디에서는 상위 유닛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초월, 불멸, 영원, 제한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번엔 그 중에서 초월과 영원 그리고 제한 두 개를 한 번에 간 한 판이네요. 악몽 다상이 가자.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누구냐? 누가 압살롬이냐? 압살롬 감사하죠. 일단은 크로코다일 낳고 우습 있고 니코로빈이랑 조로랑 조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도박 일단 해주고요. 오케이. 은하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자, 크로코다일이랑 우습이 많다. 크로코다일이랑 우습이 많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니코로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완코브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하고 있지만, 이완코브 글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즈 스타트 약간 가능하죠. 일단은 벤을 살짝 보긴 해야 돼, 그쵸? 벤을 살짝 보고 영어는 A형 벤 됐구나. 크제 벤 됐네요. 아, 크제 벤이고 에제 벤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이즈를 간다. 패 한 번씩 올리면서 가고. 어, 보라님한테 4원 드리자. 5원. 지금 우섭 셋. 총칼에다가 초파 나미 크로코다일이면은 일단은 크로코다일 일단 올리고 생각해도 괜찮긴 하거든? 크로커다일 휘기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요, 두 개 먹을 수도 있죠. 무슨 소리예요 여기. 1억도 못했다고? 보라님한테 6원. 오케이, 돈 좀 드리고 패 한번 올리고 조로나미. 어, 이거 좀 나오긴 한다. 이거 이렇게 상리 좀 나오면 본쿨에 일단 지금 올라갈 수 있고요. 상리 두 개 하나하나만 나오면 본쿨에 올라가고 괜찮죠? 본쿨에 올라가면은 돈 좀 드리고 징베, 루피, 칼병, 버기 루칼버 해가지고 나오면 좀 더 좋아지긴 하겠는데. 돈은 다 돌려드렸어요. 예, 업그레이드 못하신 분 없겠죠? 일단 지금 3라운드고 이제 4라운드 되는거지. 패 한번 올려봐. 루피 총명. 어? 이러면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루피도 나왔기 때문에 크로코다일 스타트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카이누도 살짝 보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카이누도 살짝 보일 수 있는데 아카이누 안 보고 크로코다일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아카이누도 볼 수 있죠. 근데 루피랑 상디가 좀 잘 나와야 된다. 좀 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아카이누보다는 크로커 올리고 상황을 보지 않을까. 초파남이. 아론?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일단은 기다릴게요. 뭐야. 여기 상디고, 여기 압살롬이고, 여기가 엑스드레이크. 스모커랑 키드로 깼구나. 그럼 좀 기다려도 되죠? 레이즈? 요즘에 가반이 은근 치트키라서 가반에 좀 나도 모르게 손이 잘 가는 것 같아. 레이즈 가반 가능하고 조로 상디. 어, 조로 상디 본쿨에 가능한데 지금 바로 올려버리는 게 나으려나? 칼병 버기 하나 들어가는 거라 바로 가자. 이거는 본쿨에 일단 바로 가지고 빅맘, 빅맘도 갈 수 있죠. 빅맘. 빅맘은 솔직히 근데 조금 약하긴 약해요. 조금 약해. 비비? 그럼 아까 비비도 괜찮았겠네요. 근데 비비는 올리는 패가 좀 너무 남이랑 드래곤이잖아요. 스토리가 너무 안 좋아서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자, 뭐 나왔나봐요? 오케이, 상리 나왔고. 이러면 알라바스타 깨지는 거 보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카이도 빅마. 근데 카이도는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해보니까. 카이도는 티나게 좋아져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남아버리면은 칼버 선이 넣어야겠죠? 이모까지 보고 우솜. 어? 우솜 왜 이렇게 많아? 이미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꿀 수도 없어요. 칼버 우솜이 갑자기 좀 많이 나왔네요. 좀 더 빠르게 우솜이 많이 나왔다면은 좀 꺾었을 수도 있는데. 크로코다일 또 올리고 상황을 더 지켜봅시다. 이게 뭐 그래도 해주고 스토리 들어가고 이나즈마 대기하고 아누나 올려보고 타시기 블루노. 일단 생각해볼 만한 게 제가 후지토라나 레이주를 생각을 해보고 있죠. 크로코다일이니까 둘 다 스토리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우손만 많은 거라 그렇게 막 맘 편하게 올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레이주. 그나마 레이주가 우솜을 좀 더 많이 쓰긴 하니까 레이주가 훨씬 더 마음 편하긴 하고. 패가 좀 잘 붙어야 돼요, 이게. 레이주가 필요한 게 루피가 많이 필요하고요. 칼병도 은근히 많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붙어줘야 좀 각이 나옵니다. 올라가자. 이동하고. 오케이, 스캔 한번. 희귀함이랑 특별한 업그레이드 마무리해주고 페로 나왔네? 아, 페로나 압살롬이어가지고 올려보죠. 차카 트라팩어 로우. 로우랑 차카. 이거는 일단은 상리 나오면 공속 걸어주면 될 것 같고. 페로나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갈 거 있나. 근데 로우랑 차카랑 뭐 겹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실라 버기도 너무 없어. 그치? 이 우솜이 만약에 버기였으면은 이 양이 아마 후지토라로 갔을 것 같거든요. 루치 겹치는, 아니 크로코다일이랑 겹치는 거예요. 크로코다일이랑 겹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큰 패가 크로코다일이니까 얘랑 해서 지금 같이 갈 만한 게 없거든요. 그걸 말한 겁니다. 디아블 걸어주고 실라바크 깨지면은 거기서 안 뜨면 사실 좀 멀었거든요, 팩 올릴게. 그래서 클리라우크 깨지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데미냐 물데미냐인데 이러면 루피조로 우소비 7개고 특별 한 개만 못하나? 나도 좀만 붙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고유생도 볼만 하겠네? 돈도 잘 붙어서. 고유생까지 좀 뭐? 일단 슬리어바크 올리고 스모커 바지로킨스 니코로민 브루. 어허. 루치 전설이 좀 빠르긴 하고 봤을 때 지금 하나만 붙으면 좋겠거든. 이거 지금 못 올리겠다. 지금 좀 오래 봐야 되겠는데. 슈가가 더 빠르지 않냐고요? 칼명이 없어서 고유생 확인해 볼게요. 제프
야! 제프! 맞냐? 제프라, 제프라, 이거 패가. 칼병 많으면은 코비가도 되긴 하는데. 칼병이 많은 상황은 아니잖아? 나도 슬프네. 어렵네.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디 올라갔다. 일단 상디한테 걸어주고, 상디가 구세주예요. 샤몽디를 밀어주면은 거기서 그걸 보고 올리죠. 지금 상황은 좀 이것도 저것도 다 먼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멀어서 올리기가 영 좋지 않다. 배 올려봅시다. 가덴의 킬러 로브루치. 루치가 갑자기 빨라지는데 이러면. 킬러 나왔어? 바지로킨스 바로 찍을 수 있고. 베로나 호크로 잘 나왔다. 이거 혹시 아 바지주 죽어있네. 코비 올려가지고 살짝 각볼라 그랬는데 하도 좀 일단 보고요. 이러면 추가는 가면은 추가도 갈만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게 중요하죠. 제프랑 크로코다일 남았어. 제프 크로코다일, 제프 크로코다일 칼병 상디. 후지토라도 뭐 갈 수는 있습니다. 후지토라도 지금 못 가진 않아요. 결국 이게 선택하는 게 후지토라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슈가 같은 거로서 패를 불릴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올라가냐에 따라서 물댐 마댐도 약간 정해지긴 하거든요. 그 이럴 때 사실 고도 보면 되거든요. 지금 베로나, 베로나. 그런데 버영인데 진짜 버영이긴 버영인데 그러면은 진짜 버영으로 봐도 너무 멀어. 후지토라는 안 되고 뭐 추가 일단 올려서 패 불려보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냥 패 불려보죠. 이거 좀 멀긴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가면은 막 탐탁진 않았거든요. 어.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선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슈가 패 불리면은 크긴 하니까 일단 슈가 장난감 쏘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 전설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상에서 나오면 사실 괜찮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도박도 아직 남아있고. 일단은 마린포드 슈가는 패를 불릴 수 있죠. 이 장난감 소환하는 걸로 노획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페로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페로나는 그냥 이감으로 써도 돼가지고 솔직히 나오면은 좋은 팩이긴 하거든요. 27% 이감 너무 좋은 캐릭이고. 일단은 다른 애들은 정리해주고요. 자 마린포드 중요합니다. 추가니까 우초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5초 가능하고 레제 가능합니다. 레제 물댐이면 마르코 브룩. 와 이거 진짜 버영인데. 일단은 제불은 죽었어요. 제불은 죽었고 나미도 뭐 갈만하게 지금 패가 나오고 있거든요. 슈가랑 일단 전설업 해주고 버영 레제 치트키죠. 치트키 맞나요? 나미 3개랑 가면은 나오긴 하네. 마린 나미? 나미 만화 스킬 없잖아요. 마지막 것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나미는 땡기긴 땡겨요. 너무 패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라. 솔직히 비비 같은 캐릭이 솔직히 나쁘진 않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버기가 너무 없다는 거지. 버기가 너무 없다는 거지. 그렇게 가기에는 상디 스모커에다가 장난감아 있다가 바로 해주고. 올라오고 보물 찾으면 좋긴 하죠. 근데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선의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일단 아낍시다. 선의를 지금은 좀 아끼면서 가고 이따가 과감하게 써야 될 때 쓸 거예요. 잘 잡아라. 이동해서 마무리. 슈가 바로 올라오고 들어가고 루피 상디 어인섬! 어인섬 보고 방향 정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노획물 몇 개야? 요거? 크로코다일 공증이 있거든요? 살짝 한 번만 넣어주고요. 마르코 제프 루치일로와. 어인섬에서 샹크스? 마젤란 먹었으면 좋겠네요. 마젤란 샹크스보다 루피가 너무 많아서. 마젤란 나오면 버영 갈 것 같아요. 나초 그리고 베니입니다. A형이고 둘 다 먹는 게 베스트다? 어, 둘 다 먹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앙코보도 좋긴 해. 이제 오즈 좀 굽신굽신. 그 유정이 유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부터 김치국도 있으세요. 애들 일단 라인 정리하자. 오케이. 근데 미션 깼고 장난감도 한번 써줘야 되고 장난감은 뒀습니다. 레제 쪽 패 붙어도 좋아. 도플라밍고 지금 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기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일단은 비싸긴 비싸요. 어인섬 자 올려봅니다. 와 내가 먹었다고. 슈가가 먹었다고. 루피 카쿠장크스 잘라 왔거든요. 네 버영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도 좀 보고 고도 하나? 지금 이 장난으로 재미로. 와! 나미 바로 갑니다. 그치 이게 나오네. 힘이 필요한 거 알고 바로 나와줬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고도도 잘 먹었죠. 이번 판은 고도도 잘 먹었고 버영 5초 B형이요? B형은 아니죠 선생님. 네 B형은 갑자기 왜 나옵니까 거기서. 일단 버영은 갈 건데 생각해볼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냐면은 버영은 갈 거야. 근데 생각해볼게 뭐냐면은 카쿠를 어떻게 쓸 거냐죠. 카쿠를 키키스턴 쓰자. 저 카쿠를 로빈초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해요. 키키스턴도 있지만 우섭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좀 잘 쏠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장난감 들어가고. 근데 알지 카쿠를 가면은 카쿠를 만약에 그걸로 가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노획물 루피가 좀 많고 루피 많은 건 호재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버기가 별로 없어서 가장 중요한 버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냥 편안하진 않을 것 같다. 노행물 팔아봅시다. 가자! 오, 야, 4개 나쁘지 않았고요. 노행물 4개 팔렸고요. 도변부터 크립 답시다.
도변 내제 갈 거니까 도변부터. 그쵸. 로빈츠 제가 알기로 버기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빈 내제 버영이면은 그림도 나쁘진 않아요. 제한됨 있다면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있다가 제한된 초월함 업까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면 더 효율이 좋지.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버영 때문에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버영을 간다고 하면. 크립부터 볼게요. 파괴와 좋네요. 파괴야 달달하죠. 스토리를 먹고 있는 것도 좋아요. 스토리를 기여도 1등하고 있는 것도. 제한된 업그레이드 해주고 도플라면 일단 크립부터 보는 게 맞고요. 배 올리고요. 배 나왔습니다. 배는 당연히 좋고요. 배 호재. 올라와서 치고 여기서 하도를 목재 좀 나중에 산 다음에 하도 지금 하도 살짝 더 쿠로 갔다가 대기해봐. 대기해봐. 마르코 제프 샹크스 올라와보자. 패 올리고 앞으로까지. 뭐 카이도가 나왔다고? 잡아주고요. 오 카이도가 나왔어. 아 이거 버기 막 엄청 많이 쓰는구나. 나 바데스도 가야 되는데 이따가 스토리 빨리 밀고 그래 천천히 가자. 이러면은 카이도 스토리 좋아져가지고 지금 요즘 좋거든요. 아주 좋아요. 일단 하도 살짝 보고 중간중간 하도 계속 봐보면서 갑시다. 어차피 레제 목재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이제 버영 이앙코브 하고 뭐 그런 거 가는 거니까 목재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천천히 보는 느낌으로 천천히 보는 느낌으로 도변 이미 해놨기 때문에 편안하죠. 도변 안 해놨으면 비쌌을 텐데 해놨어요. 아느남 올리고 장난감 한번 소환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목재 구입은 마무리해주고 볼케이크 섬에서 버기 마게타 나오면 좋겠다. 그쵸. 버기가 그래도 꽤 나왔습니다.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꽤나 나와줬고 라인은 나미로 보고 오케이 들어가고 배 올리고 네 레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제를 갈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은 하고 있다. 일단 버기요? 버기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나는. 왜냐면은 버기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엄청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냥. 가지고 이거 버기 좀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남은 레베카도 생각해야 되고 하면은 나 필요한 버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안코브 히든도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아느나미스 두 개 그렇지. 나미는 보물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죠. 찾으면은 좋습니다. 노획물 한 분에 거의 다니니까 팔아볼게요. 오케이 노획물 이렇게 팔리면 이렇게 팔리면 이렇게 팔리면 할만하지 당연히. 아 근데 이거 왜 안 잡히냐 얘. 어 장난감 잡고 주먹거 잘 잡았고 나가고
배 올리고 거기로 피 조금씩 쌓이고 있어. 저기 마지막 특별함이 너무 중요하다. 펜은 진짜 많이 잘 아꼈죠. 초반에 선의도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선의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운영을 좀 잘했어요 이번 판. 결국에 이거 하나를 나중에 로빈초를 가냐 안 가냐를 나중에 한번 보긴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 확인해 줄 거고 일단 올라와 봅시다. 자, 특별한 보상 보고요. 에이스 초파 두뇌강화. 에이스 초파 두뇌강화 뭐 나쁘지 않은데 둘 다 어차피 쓸패라. 세 개 한 번 더 보고 상디 추가 올리고 바지 도와주실 분? 시부리 도와줄 거임. 레제 도플라밍고 일하러 가자. 이거는 버영을 먼저 올릴게요. 저도 좀 저도 좀 나도 좀 해달라 그래야지. 이나즈마에다가 로빈 크로코다일 이완코브 이완코브 좋아. 이완코브 스턴입니다. 일단 버영 패고 카이도 왔구나. 아 세네. 오케이 됐고 36라운드지 아무데나 찍어. 추가 장난감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조건 깰 거고. 마젤란 버마탄이죠. 압살롬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마젤란 버기 두 개에다가 압살롬 하나. 어우 바로 나왔어. 야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좋아요. 거기 두 개 넣어서 일단 그러면은 마무리 합시다. 천냥 강대. 아, 봉쿠레. 헷갈렸어. 봉쿠레. 천냥 강대. 버영입니다, 버영. 일단은 버영은 따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요. 영원함이니까. 자, 이때 영원한 얘 있잖아요, 보여. 영원한 얘 친구가 일단 주변에 공격력이나 공격도 빨라지게 해가지고 좋은 캐릭이에요. 일단은 첫 상이 보영 올라갔습니다. 얘는 초월업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얘네 소환하는 게 초월까지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마무리해주고 일단 거푸 꺼내자. 39라운드 이따가 내 자리부터 천천히 찾자. 시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로빈초를 언제 올리냐 고민해봐야겠네. 초월 안 가시나? 저 가요 뇌물 팔고 못 맞게죠? 오케이. 저는 무조건 갈 생각입니다. 가야 돼요. 배 또 나왔어요? 오케이. 너무 좋죠, 배 나오면? 로빈조 가고, 레제를 엄청나게 케어해주는 느낌? 레제를 엄청나게 케어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한번 가보죠. 올라와. 레베카 팬데 루피가 어차피 많아서 또 뽑아도 돼요. NA도 하나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응 맞아요. 알아요. 일단 올라오고 해적단 한번 해주고 로빈초 일단은 저거 보고 갈 거예요. 버기가 어쨌든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 루빈초가 덜 쓰긴 확실히 덜 쓰는데 버기가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버기 나중에 선이 넣고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소리 벌써 나왔어? 왜 이렇게 빨라? 버영이랑 슈가 일단 들어가고 폐문은 거의 다 부수긴 했어. 뭐가 장난감 소환해주고 나가고 맞아요. 루피 해적 많이 쓰죠. 특히 루피를 많이 쓰는 게 좀 중요해요. 루피가 너무 많아요 지금. 과하게 많아가지고 저걸 좀 철어줘야 됩니다. 모리아는 소리 깨고 모리아 뽑아가지고 볼게요. 거의 다 부셨거든요. NES를 뱀은 깨고 나면은 여기 있는 거 했고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못하고 오케이. 요것만 깨고 바로 라인 들어가자. 일단은 폐문은 부셨습니다. 폐문 끝. 쇼랍 업그레이드. 와노쿠니. 로저에다가 시불 카이도 불멸이네. 이분들 다 다 불멸 파티네요. 잠깐만 설마 오이씨 죽는 줄 알았네. 어허 위험해. 안 들어가야겠다. 스토리 이 스킨이 안 터질 때가 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죠. 스톤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나 몰이 하자. 추가 장난감 쓰고 바르토이부터 빨리 뽑아야겠다. 모리아만 잡고 빨리 뽑자. 특별함 확인 히드. 원하는 건 안 나왔네. 버기를 아예 없잖아요. 3개 정도만 일단 땡겨 넣을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바르토이부터 올린다고 치고 갱배지 아론 파이러츠 5 해팅 크로 바르트 바르트 전설 루치 올려야 되고 카쿠 어딨어. 카쿠 내려와봐. 그러면은 노 바르츠 5 쿠 스모커 루피 하나 들어가고 엑스 드레이크 거프 루치 온. 여기에 니코로빈 아니면 크로코다일이거든. 우습을 다 쓰겠네. 일단 올라와 루빈초까지 끝낼게요. 악마의 자식. 자, 루빈초 나왔습니다. 일단 스턴 하나죠? 날개를 해줄 수 있는데 날개를 굳이 달아줄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레제한테 달아주긴 할게요. 왜냐면 레제가 주인공이니까 이번 날개 다른 레제 한번 가면 어떨까? 좋았어. 근데 로빈초 같은 게 체력 스킬이 나쁘지 않아요. 스킬 괜찮고 이게 스턴이랑 까기 45각이라고 보조로 아군 공격력 증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캐릭은 아닙니다. 버영은 나에게 없어요. 네 안돼요. 어? 도플라밍고한테 걸어주면 돼.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면은 노행물 팔아야 되고 노행물 한번 더 털고요. 오케이. 저걸 안 가는데? 오케이. 저도 안 가. 보라님 안 가고 파랑님은 그러면? 파랑님은 이미 가셨네? 그러면 이거 잡아야지 이제. 맞아요. 달아주면은 가죠. 레지한테 날개 달아주고 싶은데
주인공 한번 해줄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마르코에다가 바지로킨스, 버기 둘, 바데스. 레베카 조합. 레베카 미리 뽑는다는 느낌? 왜 안 되지? 아, 루피도 없구나, 지금. 루피. 아까 썼죠? 봉쿠레. 레베카 조합. 레베카. 나왔습니다. 잡았고. 플라밍 올라오고. 해적단이 떠나고. 나중에 레제 찍어주면 나와요. 지금부터 뭐 찍을 필요는 없고. 이제 깍을 잘 올려야 되거든요. 깍 잘 올리면서 갑시다. 스턴은 됐어. 이감 살짝이랑 깍이야, 깍. 결국에는. 이 게임 깍 게임이다. 일단 에이스 올리고요. 네. 부셔를 어떻게 가요, 선생님들. 일단은 요거, 마르코 올리게요. 뭐, 보상 나오면 모르겠다. 스모커 많이 나오면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크래커는 가야죠? 깍 때문에. 여행물 팔고. 아, 근데 폐가 진짜 쏠려있다. 남은 것들이. 그쵸. 오, 쏠려있긴 쏠려있어요. 루피에다가. 나 피카 바라고. 맞아요. 이감 따로 그렇게 짤 필요는 없죠. 실질적으로. 104에다가. 일단은. 장난감 쓰고. 하도만 살짝 더 봐주고. 럼블볼. 럼블볼이랑 조로마 나오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치? 몸몸가랑 검은수염 가야 되냐? 칼병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못 가진 않죠. 근데 선의를 좀 써주긴 써줘야 될 거예요. 몰려있긴 하거든요. 많이. 많이 몰려있어. 그래서 선의를 써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울티는 못 가요. 우솝이 너무 없어가지고 울티는 안만 갈 것 같아요. 제프 발라티에 가도 괜찮다. 레제 공속 효율 되게 잘 봤거든요. 레제 생각하면은 발라티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결국 깍이 중요해. 명심해라. 이 게임 깍게임이다. 물대면 깍게임이야. 오두파나. 검은수야. 스모커. 오몽가. 버기 하나. 징베. 오몽가. 에이스. 온. 에이스 전설 나왔고요. 35깡입니다. 깍 높죠? 피셔를 한시 가능하세요? 피셔가 갈 여유가 있을까? 피셔 뛰네요. 확인. 도로상 뒤에다가 바로 일단은 걸어주자. 추가. 깍, 풀깡 나왔을 때 그때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풀깡 나왔을 때 올리는 거야. 크래커가 가깝죠. 아무래도. 크래커부터 볼 거고. 버기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거든.
때려 박아 넣어야 돼. 우습도 무적하고. 일단은 크래커부터 짤게요, 이제. 크래커부터 짜보자. 추가에다가 킬러, 핫지, 캡틴 크로. 그 다음에 루피 총 우속. 루피, 우속, 총. 하나씩 넣으면 되고. 추가 장난감은 더 걸고. 아마 레제를 올리고 나면은, 지금 생각해 볼게. 일단은 먼저 이러고 이제 스턴을 잘 잡아줄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냥 일단은 얘 샬럿 크래커는 루이코 로빈한테 일단은 걸어주고 이감을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감 부족한 건 이감입니다. 이감. 그래서 모비디코를 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드래곤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감만 맞춰. 와 근데 이감이 너무 없다. 버영 이감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고 레제 발동 이감이랑 이감을 진짜 잘 챙겨야겠는데. 키드 뭐 10% 크게 의미 없고. 큰일이다. 저게 꽤나 비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카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맞아요. 레제도 발동이가 믿을 게 못 되고 이감이 진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깍은 164각. 깍은 164각이면은 레제 뽑고 뭐 하고 하면은 이감 이거 확실히 괜찮거든요. 이감만 맞추면은 괜찮아질 것 같은 구도네요. 확실히. 노비닉부터 가자. 상리 좀만 팔게요. 조로도 하나 팔고. 스모커 일단 해주자. 보잡은 버영이 있어요. 버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보잡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 트레저 헌터 너무 달고. 내가 먹진 못했지만 트레저 헌터 너무 달아요. 비변. 이거 페로나 가도 되거든. 이감 부족한 거. 비변 페로나 올리고 생각해도 괜찮고. 오, 씨, 두 개. 이게 두 개 다 팔린다고? 이럴 수가 있나? 레제 일단 짜보자, 이제. 레제 온. 몇 각인지 확인해볼게. 153각이야? 184각이라고? 각이 너무 엄청 높은. 184각이면은, 이거 조금만 나와도 거의 풀각인데? 이감 어차피 부족하거든? 일단은 비변을 마무리합시다. 비변 마무리하고, 비변 가도, 아, 씨, 왜 착한 또 짰어? 뭐 했어?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어? 비변 가고, 비변만 가도 거의 풀각에다가 거의 그치 거의 다 나오는 거라. 그러게요. 차카 쓸데 없을 것 같은데. 선이 많지. 선이 꽤 있어. 거기 돈업하자. 일단 보상부터 볼게요. 레이주가 여기서 나온다고? 레이즈 이감이 나왔습니다. 깡만 맞추면 될 것 같네요. 이러면 깍만 짜면 되고 드래곤 가자고요? 아니 드래곤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 두 가지예요. 자 초영 제재.
불은 안 되고 초형 제재. 그러면은 거의 풀각도 되긴 하거든요. 195각에다가 초형 제재 갑시다. 돈 이거 뜯어내야 돼 미리. 어차피 저 사람들 어차피 누군가 죽을 테니까. 300 어디 있음? 오케이 일단 미리 좀 뜯어내자. 300원 있으면 안 되는데. 나 녹박해야 되나? 금박해야 되나? 미리 뜯어내. 미리 뜯어내. 얼마? 남는 거 다 좀, 다 좀. 왜냐면 버형 업그레이드가 있고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버형 수전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이거 금화로 공격력 올라가는 거.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수전 업그레이드는 카타쿠리가 또 3만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끝냈나? 이 업그레이드 뭐 목재가 좀 많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목재 제가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마무리하자. 카타쿠리부터 끝냅시다. 카타쿠리 갈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바로 나올 준비하면 되거든요. NL에다가 루피가 둘 마무리합시다 빨리. 카타쿠리부터 가자. 루피 나오고 여기에다가 키드가 있어가지고 상리 바로 나오고 총병 하나 풀깍 하고 보스는 뭐 걱정 없네요. 그쵸? 목박 해주고 일단 레이주 살짝 아래 내려올까? 짤깍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카탄 이감 없어요. 카타쿠리는 이감 없는데 기본적으로 강포 거의 잘 잡고 스프레디에도 있고 깍 조금 올라가서 카타쿠리 나왔습니다. 200각이네요. 206각 나온다. 200각이야 200각. 일단은 짤각을 더 지어 짜내보죠. 네, 10각만 더 올리면 되는 거라. 사보가 지금 제일 만만하지 않나? 9강까지 하자. 랜덤이소. 오 뭐야 보물상자. 좋아요. 사보가 제일 만만하다. 그쵸? 상디 하나에다가 상디 둘 루피 하나, 총병 둘. 고대에 왜 팔았었지? 총병 하나 더다. 총 하나 더. 이나짐. 아! 뭐해! 오케이. 그래. 공중 68%. 오케이. 쌍디 하나 넣고. 여기서. 블루노 마르코, 사보. 사보 온. 딜은 당연히 좋습니다. 네. 210. 카타쿠리가 스킬 쓰면은 깍 있나? 떡주먹. 육각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아, 여기 아머브레이크 있네. 6의 아머브레이크, 그쵸? 두강까지 하자. 남인상기네요. 선택에서 제조하고, 오케이.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자. 남이, 상디, 남이에서 마무리. 두강, 삼각까지 딱 넣어주면은 거의 풀각이라고 보면 되구요. 업그레이드 중에 일단 공격력 업그레이드랑 체력 회복 업그레이드만 해줄게요. 보스 그냥 녹습니다. 살살록이구요. 이거 아까 전에 샬럿크래커 스킬 써주고 합칠 거 그랬네. 생각해보니까. 체력 쟤는 업해줘야지. 억제 들어가고.
말이 필요 없는 야마토 썸네일 요청한 사람입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유정 계정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수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좀 더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각을 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서 죽은 적도 많아요 사실 야마토. 늦었지만 야마토 챙겨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다른 거는 업그레이드 뭐 해야 되나? 레제가 컷 관통 업그레이드를 관통업도 좋고 지금 공성업도 좋아요. 야마토 쉽다고요? 그래요? 나는 야마토 어렵던데. 전 죽은 적도 많아요 야마토 가가지고. 관통업이 두 개잖아 지금. 관통업을 하고. 아니 근데 일 없이 하는 게 더 나아. 일 없이 해. 관통 카타쿠리 공성이고 그치? 공성에다가 일반 로빈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네 이거 유카형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13각이에요 상위 4마리면은 딜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레지한테 날개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초보 제재라서 레지한테 날개를 굳이 달아줄 필요가 있을까. 73라운드도 6화형 맞아요 맞아요. 로빈 스킬 더 잘 쓰고 원래 카타쿠리 로빈초는 되게 강력해서 인기가 많은 조합이죠. 74라운드입니다 현재. 자 이게 휘기암 두 개의 도박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도박 실패 안 했잖아요. 슈가로 패불린 것도 있어가지고 이 정도 스펙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다 스펙이. 잡아주고 보스 점사 바로 눌러주고요. 자 광폭카 두 마리 나와봤자 의미 없다 나에겐. 열심히 일해라. 이번에 추랑이랑 스킬 좀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삭제할 필요는 없고 독약을 살짝 해줘야 되나? 출각이 나와가지고 독약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랑 추랑 이렇게 삭제 좀 해주면서 벚꽃 미리 땡기고 이렇게 삭제 6화 0 당연히 나오고요. 오케이 좋아요 승리! 이번에 버영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버영 초 초영 제재죠. 초영 제재. 일단 4상이었고 원래는 그림이 버영이랑 로빈초 그리고 레제까지 해가지고 3상이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레이주라는 이감이 떠가지고 카타쿠리까지 들어갔죠. 근데 지금 깍도 좋았고 딜도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깍에다가 상의가 4마리나 있다 보니까 뭐냐 워낙에 셌어. 6화 0까지 나왔던 그냥 조엽이었던 것 같아요. 이감 만약에 레이주가 안 나왔다고 치면은 그 상황에서 모비디코랑 해가지고 이감 위주로 따다다닥 들어갔을 것 같아요. 카타쿠리를 짜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레이주가 뜨면서 그냥 딜러를 더 가고 깍을 더 챙겨주는 게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감 신경 안 쓰고 다 이제 깍으로 밀어 깍이 아니고 카타쿠리를 밀어 넣었습니다.